그녀는 자신의 평범한 하루에 균열이 느껴질 때마다 마음속을 들여다본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평범을 해치는지 출처를 찾아 마음속을 헤매곤 한다. 그녀의 이름은 나, 누구나 반드시 가지고 있는 이름. 30여 년쯤 살다 보면 누구나 반드시 거치는 나이. 때가 다가와 청혼받던 그 순간 나는 무언가 잘못됨을 느꼈다. 그렇다. 나는 아직 결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파혼할 준비도 되지 않았다. 결혼식 일주일 전 나는 생각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면 파혼할 수 있을 텐데 이젠 너무 늦었어. 3일 전 나는 생각했다. 일주일만 더 있었으면. 하루 전 오늘 나는 생각한다. 3일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녀는, 나는 급기야 아무도 쫓아올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기로 결심한다. 나의 마음속으로 향한다.